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풍이 너무 예쁜 캠핑장에 왔어요. 제가 작년에는 단풍 캠핑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올해는 진짜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단풍이 유명하다는 캠핑장을 다 뒤져봤는데 예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평일인데도. 올해도 역시 포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캠핑장을 찾았어요. 마침 단풍이 오늘이 딱 제일 예쁜 날이야. 아이고. 오늘 제자리 바로 앞에 뷰는 짜잔. 아이들이 모래놀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래놀이터예요. 저는 C사이트에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는 E사이트거든요? 근데 여기도 단풍이 진짜 너무 예뻐요. 우여! 이여! 이거 멀리 안 날라가. 이여! 이여! 오늘은 낙엽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닝은 따로 안 필려고요. 이 단풍 어닝이 너무 좋아요. 완전 아늑해요, 여기. 장갑이 완전 이상해. 꼬꾸라져 있어. 뭐야?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얘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펴왔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기다려봐. 부담스럽게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 너가 그렇게 밥을 잘 먹는 아이였다니. 여기 사장님께서 배추김치를 이렇게 주셨어요. 진짜 엄청 맛있게 생겼어, 근데. 대박이야. 너무 맛있다. 숯불에다가 조기를 구워 먹으려고요. 밖에서 조기 구이를 먹는 건 처음이야. 여기다 사이에 넣고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익혀줄 거예요. 이제 익을 때까지 밥이랑 국 준비하면 딱일 것 같아요.
이 새우는 좀 이따 구워 먹을 거고 나머지 반찬들. 황태 콩나물 해장국이랑 밥이랑 조기구이. 이거 조기구이가 진짜 기대돼. 진짜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김치 사장님이 주신 거.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뭔가 좀 되게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집에서 먹던 그런 반찬들인데. 생각보다 너무 잘 발랐어요. 지금 불이 좀 센데? 지금 불이 너무 세요. 좀 이따 올려야 될 것 같아. 이제 불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부터 구우면 될 것 같아요. 입김 난다. 겨울 같아요. 코 시려워. 눈 매워. 하나 까볼게. 된 것 같아.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껍데기가 그냥 쑥쑥 까진다. 너 볼에 이거 낙엽은 뭐야? 볼에 낙엽 붙어 있어 여기에. 이게 무슨 붉은 새우라고 돼 있었는데? 근데 진짜 완전 맛있어. 기대 이상이에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맛있어. 설마 이 새우 껍질에서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는 건가? 아니겠죠? 설마? 한 숟가락. 맛있어, 보니? 와, 맥주 먹으면서 하늘을 보잖아요? 그럼 단풍이 있어. 여기 들어올래? 서로 따뜻하게? 됐다. 제가 원래 이렇게 캠핑 다니기 전에는 새우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 까먹기가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손질돼 있는 게 보이길래 사봤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간편하고 맛있어. 지금 맥주를 이거 하나밖에 안 가져와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더 먹을 거면은 이따가 여기 밖에 다 정리하고 안에 들어가서 더 먹을게요. 근데 진빔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술 남은 거는 항상 그 모아놓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 한번 열어봐야 돼. 배부르게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따뜻하지?
됐다. 바지 너무 불편해가지고 바지 좀 갈아입고 다시 올게요. 이제야 배가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배가 숨을 못 쉬고 있었어. 오늘 무시동이터를 틀고 잘까 했는데 그냥 전기장판이랑 이거 침낭만으로도 좀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히터는 따로 안 틀고 자려고요.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히터 없이 못 잘 그런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좋다. 다리 뻗으니까 너무 좋아. 일로.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예쁘네. 근데 진짜 이쁘다. 분홍이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이뻐. 여기 봐봐. 혹시 배고플까봐 오늘 이거 옥수수도 가져오고 피자 호빵도 가져왔어요. 근데 배불러. 제 술창고가 어딨냐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여기가 제 비상식량 겸 술창고예요. 라면. 라면. 라면 사리. 라면. 라면. 라면 그냥 요 정도. 좀 종류별로 가지고 있고. 어, 이게 있네. 이거랑 얘랑 같이 세트. 이거는 레몬즙. 이거는 소주인데 언제 먹다 남았는지 모를 소주가 여기 있네요. 어, 그리고 이거 드립백 커피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진짜 비상식량인데 야채 참치. 하나는 제가 먹었어요. 세 개 있었는데. 이렇게 제 비상식량 창고를 오랜만에 보여드렸어요.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하나 둘 셋. 이건 좀 잘 나왔죠? 아 진짜 안 먹을라 그랬는데 아니 이거를 먹으려면 안주가 없는 거예요. 저기 전자레인지가 있어가지고 이거 데워올게요. 야, 여기 누워있어. 오늘 오랜만이에요 준빈. 얼음은 없지만 날이 추우니까 짠. 아 다 흘렸네. 뭔가 잠깐 사이에 사람이 좀 꼬질꼬질해진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이제 씻고 와서 자고 내일 다시 뵐게요. 알았어.
어제 전기장판을 5단으로 틀고 잤더니 진짜 너무 따뜻하게 잘 잤어요. 아침에 토스트 이거 하나 해먹고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 진짜 단풍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쪽에 바닥에 완전 단풍 카펫처럼 깔려져 있는 거예요. 밤새 떨어져가지고 너무 예뻤어요. 파슬리랑 마요네즈를 깜빡했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응? 이거는 망고 주스예요. 탄산 망고 맛있다.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어요. 너도 맛있는 거 먹었잖아. 여기 앞쪽으로 산이 있는데 요 산에도 단풍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 있어가지고 단풍 벽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가야 돼. 너무 늦었어. 여러분, 저는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